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직도 헷갈리세요? 두 번째 편으로 똑같이 어미인데 굉장히 난도가 높은 명사와 접미사랑, 명사성, 전성, 어미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암기가 아니다, 논리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의 품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웃음의 은이 명사와 접미사인지 또는 명사성, 전성, 어미인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그 논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동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동사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분은 어로 끝나야 됩니다. 그 는의 문장 성분, 이거는 주어입니다. 주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행위나 상태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웃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웃고 있는 행위, 바로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품사로 물으면 사로 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웃음이 동사인 이유가 바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서술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체, 그라는 행위를 서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있고 이게 주어의 행위인 서술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다. 두 번째는 동사나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민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멋쩍게라는 웃다 라고 하는 서술어 동사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사어나 부사가 올 수 있고 그것의 꾸밈을 받으면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동사라고 하면 또 뭐 배웠습니까? 반드시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용언이기 때문에 기본형을 만들어라. 기본형이 웃답니다. 그러면 음이라는 건 어미가 되는 거죠. 근데 어미인데 제일 끝에 왔으니 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으로서는 뭐예요? 으로서는 조사가 되는 겁니다. 어미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기본 데피니션으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웃음으로서의 음은 웃다라는 어간에 음이라는 어미가 되는 겁니다. 동사기 때문에 어미다. 명심하세요.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어간 어미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미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야 된단 말이죠. 제일 끝에 왔는데 얘가 문장이 안 끝났네. 해피했다가 돼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비종결 어말 어미네. 원래 어 말이면 제일 끝에 와서 문장을 끝내야 되는데 얘를 명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지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를 명사처럼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가 되는 거죠. 다시 용언이잖아요. 용언이기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어미라고 해야 됩니다.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오는 어미라고 말을 붙이고 근데 다 떼고 보면 웃음이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명사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어미다. 그래서 명사성 전성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환한 웃음이 보약이다. 웃음의 품사부터 잡아야 되겠죠. 품사는 바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명사가 되는지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환한. 이거는 환하다라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근데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올 수 없어. 그럼 환한이라고 하는 이 니은은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와서 얘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야죠. 관용 어가 되는 겁니다. 관용 어의 꾸밈을 받으면 그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관용어 또는 관용사의 꾸밈을 받는다 라고 됐고요. 두 번째, 명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서술어 오는 경우는 명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다가 올 때만 서술어에 오는 것이고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보약이다라는 명사고 이다라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 그럼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살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주격조사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주격조사가 붙으면서 얘는 주어가 된 것이죠. 이렇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오고 관용어의 꾸밈을 받으면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명칭은 일단은 명사가 됐고 그런 다음에 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뿌리가 웃다거든요. 웃다라는데 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만들어진 명사와 접미사가 온 거예요. 접미사는 어근하고 결합하고요. 어미는 어간하고 결합해요. 그럼 여기 와서 웃음의 웃은 어간이 되고요. 음은 아까 배웠듯이 어미죠. 그 어미 이름이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어음이 명사성 전성 어 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웃음이 완전히 명사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동사인데 이번에는 어근이라고 말하죠. 왜? 뒤에는 전미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근에다가 음이라는 전미사가 오면서 웃음이라는 게 이제 명사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품사를 바꿔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전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품사를 바꿔준 거죠. 동사라는 품사에서 음이 옴으로써 완전히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품사를 바꿔줄 때 그 친구 이름을 명사와 전미사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동사인데 형용사로 완전히 품사가 바뀌었다면 형용사와 전미사일 것이고요. 원래는 형용사인데 동사로 바뀌었으면 동사와 전미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문법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만 이해한다면 문법에서 나머지 것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